네, 안녕하세요. 이철리진입니다. 제가 베트남 때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못했잖아요. 댓글로도 이제 베트남의 쌀국수 좀 리뷰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식당들 좀 돌아보고 리뷰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, 제가 사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이라서 뭔가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사는 느낌이라가지고 뭐 맛집 찾아보고 이런 생각 안 했어요. 제가 원래 여행 다닐 때도 뭐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. 근데 제가 방콕에는 길어봤자 10일 정도만 있을 예정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이 좀 많이 가는 맛있는 집을 좀 찾아왔는데요. 그래서 제가 거기 몇 군데를 가보고 제가 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진짜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. 네, 그래서 첫 번째는 솜분 시푸드라고 한국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게 싱싱한 새우랑 그런 고기를 쓰나 봐요. 바로바로 잡아서 요리하는 것 같습니다. Hello. One. Yeah, one. 한국 사람이 많이 오긴 하나 봐요. 이제 한국 메뉴가 있네요. 저는 우선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쿠파콩커리 스몰 하나 시켰고요. 이거 한 명 먹는데 스몰이면 충분하대요. 그리고 볶음밥이랑 그냥 밥 있는데 저는 그냥 볶음밥 시켰어요. 그리고 모닝글로리, 이거는 제가 시킨 이유가 누나가 이제 매형이랑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맛있대요, 모닝글로리가. 그래서 저도 모닝글로리 이렇게 3개 시켰어요.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저 원래 좀 많이 먹어가지고. 네, 그리고 또 스몰 시켰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모닝글로리 게살볶음밥 스몰, 그리고 이게 쿠파콩 커리, 네, 스몰입니다. 세 개를 시켜서 많긴 한데 많은 많이 먹으면 되죠. 그래서 모닝글로리. 맛있어요. 최고 맛있냐고. 맛있긴 합니다. 이게 쿠파콩커리에 소스에 같이 먹어서 먹는 거예요. 저희 누나가 말하기로. 그리고 저희 집 주변에 태국 음식점이 있어가지고, 유명한 건 뭐였지? 그게 되게 비싸요. 저랑 부모님이랑 내형이랑 누나랑 같이 갔었는데 그냥 20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데도 23,000원. 이 약간 심심한 맛이 있어가지고 방금 이렇게 주신 스파이시 소스를 좀 저 넣어서 먹습니다. 정말 미치도록 막 이게 막 특별하고 맛있는 맛은 아니고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. 근데 똑같은데 가격이 좀 싼 느낌이에요. 저는 상남자라서 껍질까지 다 씹어 먹습니다. 아닙니다. 근데 제가 못 봐가지고 홧김에 이렇게 세 개를 시켰는데 너무 많네요. 제가 지금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이거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혼자 먹냐고, 이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들이 개맛을 알아? 다들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겠네요. 솔직히 말하면
총평을 하겠습니다. 블로그를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이거를 보고 동부의 식구들을 먹으려고 태국을 온대요. 이건 진짜 너무 오반 것 같고 진짜 굉장히 평범한 맛이에요. 굉장히 평범한 맛. 그냥 정말 저희 집 앞에 있는 일반적인 태국 음식점 딱 거기서 판 그 맛. 그래서 굳이 이제 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전혀 아니 색다른 게 전혀 없어요. 맛있긴 하지만 굳이 이제 태국에 와서 이걸 먹는다? 나는 근데 좀 싸게 한국에 있는 걸 좀 싸게 먹고 싶다 하면 추천 공평입니다. 그러면 자, 제가 기획한 첫 번째 맛있는 레스토랑 리뷰는 파트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다음 편은 어디로 갈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리뷰 한번 많이 시켜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냥 지금 배가 불러서 20분 동안 지금 앉아있었어요. 너무 과욕은 국물입니다. 네, 한번 마시죠. 아, 여기 10% 차징이 붙어요. 그래서 27,000원짜리 먹었네요, 혼자.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. 그때 혼자 와가지고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저 모닝글로리 빼고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배가 너무 불러요. 여기 A2가 갈비국수예요. 20바트 700원 정도만 내면 라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라지로 괜찮을 것 같네요. 아니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이 오면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. 이게 처음에 나이소이가 한국인들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집이래요. 그래가지고 뭐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간판도 한국어로 바꾼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블로그는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우선 제가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. 굉장히 유명한 나이소의 갈비국수. 면이 좀 특이한데요? 정말 누나가 전화가 와가지고. 왜? 나 이거 LTE가 느리다. LTE가 느리다고. 아, 보여? 보이는데 나 LTE가 엄청 느려. 굉장히 맛있어요. 네. 저는 오히려 호스텔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나이소이 네이버에서만 유명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근데 맛있는데요? 갈비. 맛있는데. 이걸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평소에 어떤 걸 먹는지 모르겠네요. 근데 제가 배가 엄청 고픈 상태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지금 제가 카오산 로드에 왔는데, 여기 지금 손님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서 좀 민망하긴 해요. 주변 다 한국 사람이에요, 한국 사람. 저는 추천합니다. 오히려 어제 갔던 쏜분 식푸드보다 여기 훨씬 더 맛있어요. 쏜분 식푸드는 그냥 진짜 정말 전형적인 태국 음식이었고 여기는 한국에서 좀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인데요. 저는 한 번도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요. 면도 좀 특이하고 국물도 좀 다르네요, 한국이랑.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. 팁 사마이가 원래 갈비국수가 되게 쌌대요. 정말 1,000원, 1,500원 정도 했었는데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화폐 가치가 더 높은 걸 알잖아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가격을 두세 배 올린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터미널 21에서 똥약봉이나 뭐 국수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25바트 정도 하거든요. 뭐 한 1,000원 정도? 여기서는 80바트? 2,700원 정도 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비싼 국수죠. 지금 나이소이 다 먹고 나왔는데
지금 테이블이 다섯 개가 차 있어요. 다 한국 사람이에요. 다. 네. 모두 다 한국 사람이에요. 다섯 개 테이블에 두 명씩 앉아 있는데, 한 테이블만 한 명. 근데 다 한국 사람입니다.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맛집인 것 같아요. 근데 맛있어요. 맛있으면 된 거죠. 추천. 그리고 이게 터미널 21에 있는 거예요. 가장 큰 건 모르겠다. 엄청 큰 쇼핑몰에. 거기 이제 푸드코트, 제일 꼭대기에 있는 5층에 푸드코트 있는 곳인데요. 오늘도 터미널 21 푸드코트 왔는데 여기 되게 싸요.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가게들은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물가가 되게 비싸졌는데 여기는 진짜 뭔가 가격을 좀 조정을 한 거라고 해요. 현지인 가격으로.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어도 거의 대부분이 1500원 선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. 저는 족발 덮밥이 또 생각나가지고 오늘 또 터미널 21에 왔어요. 이게 진짜 값도 싸고 이렇게 싸면서 위생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역시 터미널 21에는 과일도 굉장히 싸요. 한 과일당 18바트 하니까 뭐 한 600원? 근데 이런 CM송 있었죠.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판에 닥쳐요. 제가 그래가지고 망고랑 구아바 두 개 샀어요. 이게 45바트인데 제가 얼마 전에 100바트 넘는 곤약국 먹었었어요. 근데 그 맛이랑 비슷해요. 정말로 네이버에서 유명한 식당보다 갈비국수 나이소이만 좀 특별한 맛이었지 나머지는 다 정말 예상 가능한 맛이었어요. 다 한국에도 있는 맛이었고. 이번에는 맹고 그리고 수박 이렇게 두 개 샀어요. 빨간 색과 노란색이 좋아. 그리고 아이스크림 샀어요. 근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예상 가능한 맛. 가장 맛있네요. 되게 싸요. 28바트. 이거는 되지. 맛있어. 전 정말 다른 데 안 가고 터미널 이 집이라서 막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새우도 싫어하고. 이게 최고의 조합입니다.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망고랑 파인애플 조합이 진짜 최고. 오늘 이게 마지막 만찬이네요. 제가 사실 음식 맛있는 거를 좀 먹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건데 뭔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. 근데 진짜 터미널 여기 21 여기가 갑이에요. 진짜 태국 음식 다 있고 맛이 거의 비슷비슷해요.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입맛도 막 강한 향신료도 없고 전 여기 진짜 만족합니다. 저희 처음 해본 식당 소개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먹는 거 별로 도움은 안 됐지만 꼭 방콕 오면 터미널 21은 제가 추천합니다. 제가 여기만 와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좋고 사람도 정말 많고 깨끗하고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항상 즐겁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연속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.